나오는 면. 그렇지. 이건 진화어록이야, 진화어록. 생으로 나오는 면. 근데 생면은 생으로 나오는 면이잖아. 그렇지. 어, 맞대. 네. 생면은 생으로 나오는 면. 비비는 거야?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데. 생각할 때 그게 아니야 또? 비빈 거 한 번 더 자를까? 비벼봐, 이게 없어져. 국물이 거의 안 보이게 된다니까. 여기는 진짜 맛있는 집이야. 먹어보기도 안 돼. 진짜 먹는 게 고기랑 함께 먹는 거야? 이 삼겹살 먹을 때 비빔면 꼭 먹으려고 하지. 그것처럼 따로 먹어. 그러니까 고기랑 면이랑 따로 먹어. 이 집 먹었는데 아빠는 고급지잖아. 여기서 들었어? 네. 뭐냐면 먹어봐. 들은 게 맛있어. 오빠 나도 매운 거 더 먹고 싶어. 더 붙는다? 매운 거야? 너 속에 안 비벼줄지도 몰라. 비볐는데? 어? 비볐네? 손으로 딱 이 정도만 더 먹어. 고기도 우아하게 먹어. 고기는 안 먹어. 그 중삼 오빠는 곧 퇴원하는 거지? 응. 나처럼 육질 안 맞네. 응. 물티야. 어? 물티야, 잘 됐지. 그렇긴 한데. 잘 되긴 했는데. 응. 몇 달 입어놨지? 아들이. 응? 40일 입원했다고 하나? 지금? 지금 30일. 아, 퇴원하면 40일이라고 아까 28일이라고 한 거 들었는데? 어릴 때가 28일 때 오늘 28일 때래. 그래? 우리는 열이 나는 원인이 오빠는 열 나는 원인이 정확했으니까 왜 정확했는데? 그 수술 부위 출혈이 생겨가지고 있더래나? 꼭 나는? 너는 열이 나는 애가 아닌 게 열이 나고 있어. 숨 엄청 잘 되는데? 응. 항상 못 따는 거야. 응? 항생제 때문이 아니야? 응, 30일 지나서는 항생제 때문이야. 그럼
두드러기가 나서 더 정확한 건가? 응. 두드러기 좀 일찍 나네. 응. 두드러기 일찍 됐으면 더 일찍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응, 맞아. 두드러기 때문에 애플이 있었어? 응. 아, 두드러기 그 6월 1일에 나지. 그게 딱 소문이 시작했던 날. 응? 아, 그럼 안 되지. 6월 3, 6월 20일쯤에 나면 되는데. 지난 일 같아. 응? 근데 이거 국물 안 들려? 뭐가? 응? 왜 피디님은 국물 좀 주는 거야? 그래? 근데 응. 진주가 여기서 가까워? 여기서 멀어. 장수랑은? 장수랑 가까워? 장수도 뭐야? 너 왜 장수에서 보자 간 거야? 진주 내려가는 길에 있으니까. 진화는 장수랑 가깝잖아. 그걸 산만 넘어가면 되잖아. 근데 시골 음식은 거의 안 먹어봤거든. 근데 시골 음식 먹이라면 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장수 있네도 갈 거? 실패하는 건 뭔데? 응? 시골에서 하는 음식. 응. 내가 부럽게는 언제 배운 거 같아? 꽃도 보면 들을게요. 사이가 눈이 떠올랐어. 언니 먹었지, 사이가? 아빠 먹었지? 응. 아, 둘이 다 먹었네. 언니 둘이 요만큼 먹고 우리가 다 먹었네. 우리 할머니에서. 나 지금 이거 먹으면 새껍데거든. 아직 고기 먹을 때도 하나도 안 쪘는데. 아빠 먹는다. 나 어제 물어봤대. 그거 있었어? 응. 응. 그때 하얀 옷이었나? 응. 아, 이제 배부르다.
캠프 시간에 또 그때 좀 가고. 빨리 좀 해야 돼. 근데 계속 일찍 가면 일찍 해지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다. 85분 동안. 응. 3시부터 가서 기다려야 되겠네.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수납을 해야 되니까 일찍 가면 일찍 수납될 거 아니야. 그렇지. 스피커폰으로 해야지. 아니, 스피커폰이 아니라 페이스폰, 페이스폰? 영상통화로 해가지고 그걸 돌려? 물타박스 있고? 응. 그래, 스톱은 페이스폰은 뭐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맞아, 안 하는데. 페이스폰은 안 하는데? 응. 이거는 다 놓고 가자고? 응, 시청수에 무게 많아? 아니, 아직까지 다 했어. 12시인데. 11시 5분이야. 할 수 있어? 블랙 꽃게기. 저거, 예전에 비빔밥. 보면, 예,
아이고, 되게 잘 먹네.